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큰일 나게 생겼으며 외국인들의 충격 반응,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영상을 공개했으며 윤석열 정부 이 충격 영상 전 세계와 북한 대북 전단으로 대대적으로 살포할 계획.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여정,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좌파 세력들의 굴욕적이며 치욕적인 종북질의 5년. 여적질, 이적질의 5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 인권과 탈북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영상도 봤는데, 와, 정말 외국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 마이 갓!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정부는 뭐합니까? 뭐이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까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북한 억류자 송환 기원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재석 광고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광고로 북한 억류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송환 촉구를 위한 홍보 영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국내외 공익 광고 분야에서 쉽고 단순한 시각 언어를 통해 문제를 대중화, 이슈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이재석 씨가 통일부와 협력하여 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6월 한달 동안 통일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특히 유엔 공용어로 번역된 해당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 광고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널리 확산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유관, 민간 단체, 행사 시 포스터, 전단 등의 형태로 배포해 대한민국 선교사 3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이 충격적인 영상을 전 세계는 물론 대북 전단에 매달아 북한으로 대대적으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영상이 대북 풍선에 매달려 북한에 대대적으로 살포가 된다면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대북 전단 전문가는 통일부가 이번에 준비를 아주 잘한 것 같다라며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작을 해서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보내면 북한 동포들과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충격적인 동영상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지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공용어로 번역된 이 충격 동영상을 전 세계에 살포하겠다,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무엇이겠나라며 이제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된다면 김정은의 만행에 또 한 번 김정은 정권 전 세계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은 17초 분량으로 옥류 당사자들의 10년 전 모습과 현재 추종 모습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충격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세계적으로 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에서도 AI를 통한 합성과 얼굴 변형 방식이 핵심적으로 쓰였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동영상 광고 제작 후 옥류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담당한 이재석 대표는 내 가족을 잃은 듯 절실한 마음을 담아 작업에 임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는 아들인 나도 10년간 아버지를 찾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아버지를 원망했을 정도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옥류 사실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다며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의 책을 한번 받고 이번 광고 영상 캠페인을 통해 옥류 선교사 문제가 많이 알려지고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아들인 저로서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이 영상을 공개한 이후 기자는 직접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미국인 A씨는 이 영상을 본 이후에 바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당신의 나라는 뭐 했습니까? 당신들 국민을 저렇게 10년째 놔두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며 우리 미국은 자국민이 만약 이렇게 억류되면 모든 것을 동원해 구출합니다. 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구출해야 합니다. 라고 미국인 관광객 A씨는 충격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 관광객인 B씨 여성 이분도 비슷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동영상을 본 이후 프랑스 관광객 B씨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영상, 믿을 수 없는 스토리, 믿을 수 없는 방치, 짤막짤막한 프랑스 언어의 그 특유의 강한 어조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분들을 구출해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독일 관광객 CC 역시 이 충격적인 동영상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 이 독일 관광객 CC는 그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또 북한 인민들의 충격적인 삶은 익히 들어 알아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억류되어 있는 이 충격적인 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라며 머지않아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CC는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저야 뭐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자, 2014년 그리고 2024년 지금 이게 지금 캡처를 한 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잡혀간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저분들 좀 10년, 저분들 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서 드라마 여독 스토리도 빨리 제작에 서두르려고 합니다. 아우,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